아마 별 문제는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안 돼! 안녕하세요. 비키입니다. 그동안 이 써멀그리스의 도포 방법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콩알짜기를 해야 한다, X자로 해야 한다, 뭐 십자로 해야 한다, 아니면 당구장 마크로 해야 한다 등등 엄청나게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람에 따라 도포하는 방법도 전부 제각각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하나 전부 해보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테스트를 위해서 이 아크릴판을 준비를 했는데요. 다른 채널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이 써멀그리스를 짜주고 이대로 올린 다음에 손으로 누르지는 않을 거고요. 아무래도 손으로 누르는 힘과 쿨러를 장착할 때 발생하는 장력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쿨러를 고정해주는 백플레이트에 이 아크릴판을 이렇게 타공을 해서 쿨러를 장착할 때와 동일한 상황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아크릴판을 전동 드릴로 타공을 해줬는데요. 사실 주문할 때 타공을 해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깜빡 잊고 요청사항을 쓰지 않아서 이렇게 직접 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공된 아크릴판을 위에 얹은 후에 나사를 조여주면서 퍼지는 모양을 관찰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 메인보드의 전원부가 아크릴판이랑 간섭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눌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 바이오스타 메인보드를 보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살다 메인보드 전원부를 뜯어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뭐 아무튼 써멀그리스는 국민 써멀그리스로 알려져 있는 MX4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우선은 콩알짜기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CPU 히트 스프레더 위에 동그랗게 짜주고 난 후에 쿨러와의 장력으로 자연스럽게 퍼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그랗게 잘 퍼지기는 하지만 CPU의 모서리 부분에는 써멀그리스가 제대로 퍼지지 못해서 CPU 쿨러의 베이스 부분에 완벽하게 열 전달을 해줄 수 없었는데요. 물론 저 정도의 면적만큼 써멀그리스가 안 발려져 있다고 해서 발열 해소를 못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완벽하게 결착이 된 상태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주겠죠. 자, 그리고 동일한 콩알짜기로 다른 써멀그리스를 테스트 해봤는데요. 이 써멀그리스는 이전에 리뷰를 했었던 YPCNC의 YPS6입니다. 곰 써멀보다 좋은 성능을 내주기도 하고 점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유분기가 굉장히 적고 점도가 더 높기 때문에 콩알 도포를 해주고 나서 장력만으로 넓게 퍼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써멀그리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전 MX4와 비슷한 모양이긴 하지만 훨씬 적게 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점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역시 쿨러의 장력만으로는 제대로 펴지지 않았고요. 이렇게 되면 써멀그리스가 퍼지지 못한 부분만큼 열 전달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동일하게 점짜기로 도포를 했고요. 제가 두 번의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쿨러를 고정시킬 때 대각선에 위치한 나사들을 먼저 고정을 하고 나머지 나사를 조여줬는데요. 이번에는 위에 부분 만 먼저 조인 후에 아랫부분을 조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쪽을 먼저 조여주면 써멀그리스가 아래쪽으로 밀리게 되면서 전체적인 원모양이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써멀 도포 방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쿨러를 장착할 때 수평을 잘 맞춰서 전체적인 면적에 장력이 골고루 퍼지게끔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X자로 도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X자로 도포를 했을 때는 콩알 도포보다는 조금 더 넓은 면적에 퍼졌지만 역시 완벽하게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십자 모양입니다. 이거는 뭐 X자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하는 김에 해봤어요. 자, 다음은 십자 모양으로 도포한 뒤에 이전 테스트에서 제대로 퍼지지 않은 쪽에 점으로 총 4군데에 추가로 도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완벽하게 잘 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은 제가 늘 사용하던 방법인데요. 이전에 도포했던 방법과 비슷하지만 45도 정도 기울어진 당구장 마크 형식으로 도포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해본 모든 방법들 중에서 이 방법이 가장 완벽에 가깝게 잘 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테스트를 했었던 점도가 굉장히 높은 이 YPS6를 동봉되어 있는 스파츌러로 펴준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안에 기포가 엄청나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쿨러 베이스와 CPU의 히트 스프레더가 맞닿는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서 열전도에 굉장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신다면 굉장히 세심하게 펴발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점도가 높은 YPS6를 다시 한번 당구장 마크로 짜준 후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점도가 높은 써멀그리스도 당구장 마크로 도포를 하게 되면 점성이 낮은 써멀그리스와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잘 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이런 것도 해봤는데요. 사실 이 테스트를 할 때 안에 기포가 무조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상외로 꽤 잘 퍼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좀 의외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콩알도포만으로도 써멀그리스 양이 충분하다면 잘 퍼진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았네요. 네, 아무튼 방금 보신 것처럼 과하지 않고 조금 많다 싶을 정도로 짜주면 콩알도포도 잘 퍼지게끔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점도가 높은 써멀그리스는 콩알도포로 절대 안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써멀그리스 도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가로 써멀그리스를 도포하면서 기판이나 손에 묻었을 때 또는 CPU에 묻어있는 써멀그리스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 라이터 오일을 이용하면 CPU에 묻어있는 써멀그리스의 잔여물을 더 쉽게 제거할 수 있었고요. 손이나 메인보드 기판, 플라스틱 등에 묻는 써멀그리스를 쉽게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작업하실 때 혹시나 실수로 흘리게 된다면 이 라이터 오일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엄청 궁금했었고 실제로 써멀그리스가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고 궁금했던 게 해소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소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기타 의견이나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 많은 제품 리뷰 영상과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팁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K였습니다.